참돔 나오면 매운탕. 참돔 나오면 매운탕. 또 희망님 맛있게 드십시오. 왔어? 참돔? 참돔이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참돔이 어딨어? 정갱이 아니에요. 정갱이 아니야? 우선 끌어올라 봐라. 먼저 보자. 벤자리 같았는데 사장님이. 벤자리가 여기 뭔지 벤자리 있어? 일단 올라봐. 올려봐, 올려봐. 어, 뭐가 밑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강하냐? 참돔이네. 참돔이야? 아이, 그럼 진짜? 참돔이야. 참돔이야? 참돔이야? 우와, 참돔이다! 참돔이다! 우와, 사이즈 좋아! 우와, 아, 사이즈 있네! 우와. 근기야 테크닉으로 참돔 올라왔어요. 조금 안 돼요. 3자 30, 한 5. 우와, 사이즈 괜찮다. 조림 딱 해먹기. 35 정도 되겠다. 조림하기 딱 좋은 사이즈. 매운탕으로 먹는다 하지 않았니? 우와, 매운탕 고고고하지? 우와. 야, 저거 갖고 와. 바다의 미녀. 야, 오늘 참돔 잡으러 와서 참돔 잡았어. 오늘 성공했어, 낚시. 자, 오늘 여러분 참돔 매운탕 가겠습니다. 참돔 매운탕.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 추자도 봉이네 이모가 만드는 제가 먹어본 전국 다니면서 먹어본 매운탕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거기 레시피를 제가 긴급 입수해서 왔습니다. 참돔 매운탕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운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돔을 방금 잡아왔습니다. 방금 잡아왔거든요. 예, 양념은 모든 매운탕 양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참돔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두부, 뭐 야채는 쑥갓, 파, 무, 소양고추, 양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념장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멸치액젓, 자, 두 스푼, 간 마늘 듬뿍 한 스푼, 다시다 반 스푼입니다. 반 스푼 다시다 반 스푼, 맛술, 자, 소주 넣으셔도 되고요. 맛술 두 스푼, 하나 둘, 고춧가루 두 스푼. 요 수저가 작다 그랬죠? 분명. 미원 두 꼬집 정도.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반 스푼 정도 넣는 거예요. 반 스푼. 자, 하고 나서. 자, 제일 먼저 할게. 무하고 같이 넣어서 끓일 거예요. 자, 봅시다. 무. 무양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자, 오늘 특별히 준비한 양은 냄비를 가지고. 양은 냄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물을 넣고. 저도 기대됩니다. 똑같이 말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맛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참돔. 참돔 좋아. 버벅 잘 들어가네. 예, 쪼개지 않고 통으로하겠어요. 비주얼상 우리는. 이야, 튀기네. 자, 파 한 뿌리 크게. 양파 똑같이. 파 대파 한 뿌리, 양파 반 개예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한 6, 7개 정도, 6, 7개쯤 넣을게요. 자, 2분 정도 더 끓이고요. 파, 그 다음에 양파, 청양고추로, 네. 자, 쑥갓은 마지막에 넣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요 정도만 딱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 넣겠습니다. 자, 쑥갓 투어, 카! 봐봐, 완성! 맛있는 참돔 매운탕.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맛을? 아, 기가 막히네. 오. 똑같이 이모네. 끝내준다. 레시피 똑같이 알려줬어. 오. 끝내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참돔 매운탕 방금 레시피. 추자도 봉인의 식입니다. 네. 100% 싱크로율. 완성! 빠밤! 빠밤. 맛있게 먹을게요. 네.